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첩을 좀 많이 샀습니다. 이게 삶아서 냉동 보관해 놓으면 언제든지 드실 수 있거든요. 재첩을 사시면 먼저 소금을 굵은 소금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그냥 고운 소금 있는 거 그냥 쓰겠습니다. 소금을 넣고요. 좀 많이 칠해서 물때를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러 번 헹궈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헹군 재첩은 그냥 맹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부추만 넣고 끓이는 맑은 해장국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해주신 경상도식 재첩 나물국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시간째 지금 이러고 놔뒀는데요. 조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뽀글뽀글 뿜어내죠. 자, 이렇게 해감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놔두실 수 있으면 몇 시간 더 놔두셔도 되고요. 자,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씻어내겠습니다. 자, 물이 시꺼멓게 나오죠.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해감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3시간 놔뒀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또 이렇게 까만 물이 나옵니다. 자, 이거 또 다시 치대서요. 한번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이제 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이제 재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국물은 좀 넉넉하게 좀 잡아주겠습니다. 소금을 한 스푼 넣어주고요. 한 6리터 정도 되는 물에 소금은 한 스푼 넣었고요. 전체적으로 간은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되고 거의 들어간 둥 만 둥 국물이 점점 뽀얀색이 되고요. 아직은 여기 안 끓었기 때문에 여기 입을 안 벌리는데요. 이제 금방 입을 벌릴 겁니다. 그러면 불 끄면 돼요. 한번 푸르륵 끓으면 바로 불 끄시면 됩니다. 오래 끓이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요 바로 불을 끄시면 됩니다. 거품 걷어내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요, 조개를, 이거 이제 살을 발라야 되거든요. 살을 이런 식으로, 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입이 있죠. 안 벌어진 거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고 흙이 들어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 벌어지는 거는 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알맹이를 다 깐 다음에요. 이제 껍질은 버리고요. 자, 이렇게 입이 벌러지지 않는 거 이것도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속에 흙이 들어있거든요. 국물을 이제 살살 부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흙이나 뭐 찌그러기 같은 거 좀 있거든요. 봉지에 담아서 얼려보겠습니다. 한번 드실 양만큼 담고 싶으면 이렇게 저처럼 작은 봉지에 담고요. 조금 더 많이 담고 싶으면 큰 봉지 담아주세요. 저는 국물 한 500ml 정도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얼리시면 돼요. 한 개씩. 작게 포장된 거를요, 이렇게 또 다시 큰 봉지에다 담아서 얼리면은 나중에 한 개씩 꺼내서 이제 드시기 좋습니다. 냉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려두었던 재첩을요. 자, 이렇게 얼려두었던 재첩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국이든 뭐 된장국이든 요리하시면 됩니다.